여러분, 원클 케빈입니다. 빵! 아, 지금 그 간단하게 그 시행착오, 무시동 히터 사용하시면서 시행착오가 있는 분들 위해서 영상으로 간단하게 남겨보겠습니다. 보시면 요 제품은 새 제품이에요. 새 제품인데 지금 9단으로 해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. 낮추면 이 소리가 점점 줄어들겠죠? 그리고 테스트 하느라고 제가 밑에 머플러랑 그리고 저기 흡입구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안 끼고 그냥 기름만 넣고 전원만 연결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이 제품이 우리 그 어떤 선생님께서 주문하셔서 받으셨는데 사용을 한 번도 안 해보시고 저희 쪽으로 보내신 거예요. 기름 넣는데 얘가 전원이 안 들어온다. 근데 저희가 물건 많이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고 이제 확인을 했지만 전원 안 들어온 적은 없거든요. 전원이 들어오고 나서 에러가 나면 에러가 났지 처음부터 전원 연결이 안 돼서 전원 자체가 온오프가 안 된다는 말씀은 처음이셔서 아 그러면 선생님 저희 쪽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기름이 들어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택배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기름도 새고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생깁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으로 남기는 거고 요거를 일단 꺼볼게요.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기름이 새고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양 물건을 받으신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최대한 저희 쪽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그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게요.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우리 그 구매하신 선생님께서 여기가 이제 선이 이렇게 한 바퀴 이 정도 꼬여 있잖아요. 그죠? 꼬여 있으니까 이걸 그냥 바로 연결하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를 잘라서 여기서 이렇게 바로 직결로 연결하신 거예요. 그랬더니 이제 거리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셨던가 아니면 꺾일 걸 예상을 못하셨는지 저희가 뜯어보자마자 보니까 여기가 기역자로 이렇게 꺾여 있더라고요. 그러면 연료 펌프가 연료를 여기서 뽑아낼 때 꺾여 있으니까 못 뽑아내니까 계속 펌핑이 계속 됩니다. 그냥 아 아직 기름이 도착이 안 했구나 그러면 저희가 모르고 계속 펌핑을 해요. 그러면은 기름이 들어가야 그거를 태워서 얘가 작동이 되는데 그 전에 연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얘가 그냥 혼자서 그냥 펌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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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푸푸푸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만약에 그 에러 코드가 안 뜨면서 계속 얘가 펌핑이 됐다가 안 됐다 됐다가 안 됐다 멈추면 제일 먼저 이거 저기 드라이버로 여기 피스 10개만 풀면은 얘가 뚜껑이 그냥 단순하게 딱 열려요. 그거를 보셔서 이 연료선이 꺾였나 안 꺾였나 보는 게 사실은 제일 간단한 조치 방법입니다. 그리고 전원이 안 들어 이게 이제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저희 쪽에 이제 보내주신 건데 이거를 그냥 예를 들어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안 켜져요. 이렇게 잠깐 이렇게 리모컨 우리 뭐 그 TV에서 리모컨 툭툭툭툭 누르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 얘를 최소한 2, 3초 정도 띡띡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주시고 온 되시고 또 눌러주시고 2, 3초 있다가 딱 놔두시면 오프 이렇게 꺼집니다.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온 상태에서 뭐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얘만 꺾여 있는 것만 지금 저희가 다시 연결해 드렸고 나머지는 하나도 건드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발송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무시동 히터 저희 제품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다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 사용하시면서 문제 그 점화가 잘 안 되거나 이러면 제일 먼저 확인하실 게 연료선이다. 연료선 꺾여 있나 안 꼈거나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